일본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사카 남바 안에 다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위치는 모두 찾기가 쉬울 거예요. 일단 호르몬 타카라라는 곳인데요. 우설을 파는 곳이에요. 굉장히 질이 좋은 소고기, 곱창, 막창 다 팔고요. 저는 소고기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굉장히 소고기 매니아라서 갔다 왔는데요. 가격은 좀 있지만 입에서 살살 녹는 진짜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고기파가 아니라서. 근데 제 친구는 곱창 소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. 본인이 먹었던 고기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다고 혼자 10만원어치를 다 먹었습니다. 특히 막창은 냄새가 나서 잘 안 먹는 친구인데 세상에 이렇게 막창이 맛있을 수 있다니 하면서 감탄하면서 먹더라고요. 뭐 소고기 고기의 본연의 맛, 곱창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사장님이 제1교포 3세이신 것 같은데 사투리를 써요. 근데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는 분이시더라고요.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잠시만. 네네. 우리 집은 바를 때는 다 고기가 떨어진다. 다 판매 꼴인다. 네네. 꽃등심, 우설, 대창. 남바 근처에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요. 도톤보리를 지나서 돈키호테 가는 길에 꼬치집에서 꼬치를 사 먹었습니다. 맛은 뭐 그냥 괜찮았고요. 오사카 남바 쪽에는 어딜 가든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되어 있고요. 가격 나와 있죠. 교토에서 비싼 단골집도 가봤지만 전 여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. 아주 작은 단골 가게. 근데 약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.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남자분이 해주셨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쫄깃하게 잘 해주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해주신 거는 단고가 더 차갑고 아무튼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. 어딜 가든 간에 어떤 사람이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구로몬 시장 바로 앞에 굉장히 유명한 튀김집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바로바로 튀겨서 주는 거거든요. 근데 뭐 괜찮았어요. 그냥 구로몬 시장 안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주는 곳도 있고 다양해요. 근데 맛있어 보였지만 좀 비싸서 좀 안 먹었네요. 그리고 구로몬 시장 안에 뭐 타코야끼도 먹어보고 거기서도 단거 사 먹어보고 뭐 모찌 종류, 복숭아 푸딩 여러 가지 사 먹어봤는데요. 맛은 뭐 그냥 평타, 그랬습니다. 딸기가 들어있는 모찌도 괜찮았네요. 저는 원래 모찌를 좀 좋아해서. 근데 이제 일본의 모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떡처럼 막 쫄깃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물렁말랑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쫄깃한 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식감에 있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 가면 녹차 아이스크림을 빼먹을 수 없겠죠. 그 오사카성에 가시면은 이런 곳이 있는데요.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가 바로 하나 보이고 그 옆에 가게였나?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더 있어요. 인스타 사진으로 유명한 요 그 오사카 성 그림이 그려진 과자를 꽂아주는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는 약간 좀 단맛이 강하고요. 저는 그 끝쪽에 있던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가 더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사 먹었는데요. 요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는 약간 단맛이 덜하고 녹차의 맛이 더 강해서 씁쓸한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갔던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가 훨씬 마음에 들었고요.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달콤한 녹차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더라고요. 자판기에서 아이스크림 못 먹어본 게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이 모모라는 물, 세상의 것이 아닌데 복숭아 물인데 저는 물 대신 이거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. 이 다음 편은 제가 갔던 맛집, 맛없는 집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.